18일째 진료 거부를 이어온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부터 의료 현장에 속속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험 관리 기관은 학생이 원하고 정부가 응한다면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가 신청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현장에서 전공의들 복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전 7시부터 서울 지역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전공의 복귀를 완료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등 일부 병원은 내일 오전 7시에 복귀하고요. 세브란스병원도 상당수 전공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진료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병원별로 시차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은 병원으로 복귀 중이긴 한데 의대생들 지금 보면 의사 국가고시를 좀 안 보겠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 대상자의 14%만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밝힌 의대 정원 확대를 아예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 협의회는 정부가 2주 내에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파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해당 시험 관리기관인 국시원 측은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하면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선 추가 접수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